Harlem Shake. 테테 매거진의 기자 부입니다. 드디어 방탄소년단에서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말 특종이라고 하죠. 다 불러! 다 불러! 한국은 성경촌이라고 트로트볼 에브리바디 세이 노 저는 나중이란 말론 안 돼. 이제 까보는 거 이제 점점 이제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이제 편들도 아시게 되겠죠. 위로를 에브리바디 세이 노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위로를 에브리바디 세이 노. 최초로 말을 만들어 드릴게요. 야, 알파카. 말 어떻게 그리지? 말 청 거울 보고 그러면 돼요. 너 지금 카메라에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방탄버거 아이 들어와. 이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아니요. 좀 말랐네. 이야! 누가 봐도 정말 티는 등신대입니다. 이야, 저의 등신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데칼코마니 사용 방법.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얼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놀랐어요. 다행이에요. 엄청 다행이에요. 엉덩이를 맞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끔 머스터, 24일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 만지셔도 돼요. 지금 둘이 부부예요. 지금 석진 형이 여자 쪽인데. 이번엔 진짜 부치듯하고 진한 그때나 한번 해볼까 하는 어깨를 잡아. 근데 그만큼 오른 한 통의 전화. 지금 언제 오냐는 너의 아버님의 설화. 오 마이 갓 보내기 좋아. 뭐라고 생각하세요? 힙합이야? 뽀대죠. 뽀대? 스웩을 말하는 건가? 핑크색 아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너의 스웩! 대단해! 야, 몸이 뭐예요? 진눈기예요?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정용입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아무튼 중요한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작 활용하여 하셔서.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걸로? 조심히 달라, 우야. 아, 내가 석고장 해줄라 했는데, 천상. 메인 루니 선수 닮은? 아니 이분 누가 루니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세요 해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많이 왔다. 엄마 있으면 LA에?